오빠, 근데 배우 정해놓고 쓰면 더 잘 써질 수도 있어. 아니야, 배우 미리 정해놓고 쓰면은 상상력을 가두는 것 같잖아. 근데 계속 수정 중이라서. 예수 오빠 그냥 놔둬. 원래 작가 그냥 냅둬야 돼. 야, 좀만 기다려봐. 내가 오늘 너희한테 보여줄 게 뭔데? 있는데. 뭔데? 아 그 집에 놓고 와서 동생 불렀거든. 곧 올 거야. 오끼 불렀어? 어. 언니랑 닮았어? 네. 내가 우리 오빠랑 엄청 닮았는데, 알지? 맞아, 남자 신사라. 응. 오키야! 오키야, 안녕. 이리 와! 안녕. 오키, 이리 와! 저기 의자 가지고 와서 여기 앉아. 오키야, 누나 친구들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오키, 안녕. 안녕하세요. 오키, 안녕. 오키야, 누나 거. 고마워. 야, 너 또 소매가 이게 뭐야? 너 오늘 머리 감았어? 그래, 잘했어. 사람이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지. 아, 오키야, 가는 길에 샴푸 좀 사다 놓을래? 응. 뭐 사야 되지? 헤드앤숄더? 그래, 잘했어. 아, 예수야, 우리 오키 과외 좀 해주면 안 될까? 뭐 어떤 거? 너 글 잘 쓰니까 논술 이런 거? 내가 돈 조금 챙겨줄게. 그럴까? 너 문과야, 이과야? 얘 문과. 뭐 무슨 과 갈 건데? 경영학과요. 왜? 경영하고 싶어서요. 뭐를? 삼성? 오, 귀엽다. 오, 귀엽네. 아유, 우리 오케 사장 되겠다, 조 사장. 야. 사장님. 갈게요. 인사하고 가야지. 안녕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장님. 예? 네? 들어가세요. 오케이, 잘 가. 내가 예수 작품 쓰는데 도움될 것 같아서 캐릭터 분석이나 레퍼런스 자료 모은 건데 다 같이 한번 보자. 이거 어떻게 하면 다 같이 볼 수 있지? 야, 내가 이거 돌릴 테니까 한번 봐봐. 이거 좀 봐봐. 야, 미쳤나 봐. 병신. 병신아. 너 병신이야? 우리 미친놈아. 내가 병신 불렀지 너 불렀어? 뭐 병신아. 나는 지금 병신아라고 불렀잖아. 그치? 응. 근데 네가 뭐라고 대답했지? 응.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너는 병신이란 걸 네 스스로 인정한 거지? 뭐가 병신아? 병신이잖아. 너 병신은 너고. 그게 뭐? 피똥을 내가 딱 싸면은 거기서 네가 이렇게 나와. 꾸물꾸물 이렇게 나와가지고 변기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는 거야. 네가 막 난 병신인데요. 물 내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물을 딱 내리면은 네가 하면서 사라지. 그게 바로 너의 병신아, 시발! 잠깐만! 병신! 병신! 뭐? 야, 전화, 나 전화 왔어. 전화 어디 뭐 병신? 여자? 병신 센터? 나 여자. 여자 전화, 여자 병신이 여자랑. 나 여자 왔고. 여자한테 전화 왔어. 뭐? 맞지? 병신 연인가? 여보세요? 아, 오끼 과외시켜줘서 고마워. 아니 뭐. 아, 오끼가 너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 그래. 혹시 각본 잘 돼가? 다 같이 보면 좋은데 일단 너 먼저 보라고. 예수야, 힘들지? 아니. 다 알아. 나 네 작품 되게 좋아해.
너 저번에 쓴 거 너무 난해하다고 해서 결국 못 올렸는데 나 그거 진짜 좋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아니 근데 내가 도움 주려면은 네가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가? 어 그치. 야 내가 너 확실하게 어시스트 해줄 수 있어. 아 그러면은 일단 우리 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너 각본 진행시키는 거 내가 읽어보고 배우 입장에서 코멘트 해줄게. 야 그럼 진짜 좋겠다. 그치? 어 그러면은 일단 다음 주에 우리 둘이 먼저 만나서 얘기해보자. 콜? 예수야, 너가 생각하는 주인공은 어떤 이미지야? 글쎄... 아, 별로지? 너 별론가 봐. 별로 아닌데. 우리 캐릭터 분석인데 미리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 좀 했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얘기 좀 하자. 그래 좋다. 예수는 좀 늦는데. 우리 이제 모여서 그만 놀고 이렇게 생산적인 걸 하자. 좋다 좋아. 야 그래 너도 잘 생산했다. 첫 페이지부터 볼래? 아 우리 진짜 대단하다. 어 여기 보면은 인물의 행동, 동기, 원인과 그 결과를 인간관계에 의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는 것들이 설명돼 있어. 나 예수랑 키스했어. 뭐? 왜?